아. 됐다. 아지민자. 엄마가 애교가 많으시네. 오, 나랑 비슷하다.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렇게 해요. 나 로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 안 바르고 사니까 로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 내가 평생 피부 관리 안 해도 누나 피부보단 좋을 것 같아. 그건 아닌데. 맞는데. 나는 로션 안 바르고. 두 살 차이 너무 죽게 생긴 거 잊었어? 현실감배. 일어나자마자 서로 디스. 그럼. 하루 중에 둘이 좋을 때는 몇 분밖에 안 돼. 둘이 투닥투닥투닥. 비켜맞죠. 내 딸한테 왜 그래? 아니, 내 딸한테 왜 그래? 유치하다니. 느꼈는데? 같이 붙어있어서 이제 약간 티격태격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평소에는 그냥 붙어있지도 않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별로는 지나라고 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줘. 단백질. 고기구이면 든든하고. 뉴스 같은 거나 뭐 그런 데 보면 나오는 말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그게 뭘까? 생각해봐. 네, 들어본 거는 같지. 아침부터 소화 안 되게 자꾸 싫어. 저번에 들어보긴 했어. 정답, 정답. 네. 물가 상승. 그게 어때? 와. 오. 비밀.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물가는 왜 올라가는 것 같아?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겠지. 와. 기계성. 아. 기계성. 뭔 소리냐? 이게 다. 밀가루랑 우유값이 막 올라. 물가가 올라가니까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물가가 올라가나? 경제공황 때나 뭐 다른 나라에서 화폐 가치 쭉 내려갔을 때 지폐 하도 많이 뽑아내가지고 그때 막 트럭에 싣고 다니고 그랬다는데. 오, 그것도 알아? 그럼 모르면 이상한 거야. 오, 니네 의외로 많이 한다. 또 물가가 또 올라가는 이유 중에 뭐 예를 들어 빵이면 빵 재료 뭐 있지? 응? 땡큐. 응? 땡큐. 조용히 하라는 거. 입 막았어.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눈치를 주고 있는 거야. 화폐 가치 점점점인데 제가 아는 보통의 엄마 같진 않지 않아요? 어, 엄마가 일단 똑똑해. 경제학 전문가님이나 경제 전문가야 엄마가.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아니 아니에요. 경제학 금융 쪽에서 그러면 일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전공은 이제 경제학을 했었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금융회사 중에서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 보통 똑똑하지 않은 아들로 들어가는데 엄청 공부 잘해야 되는데. 저 집 대화에는 못 껴들겠는데.